이목구비가 크고 눈썹이 두껍고 입술도 두껍고 입도 사실 아주 두꺼웠습니다. 선생님 조남과 현재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? 이흥철 그리고 나이는 83세예요. 풍도중학교 2학년 때 6.25 발발이 됐죠. 작은 아버지께서 내가 정리할 게 좀 있으니 3일 후에 강화로 다시 우리가 애들 데리고 나갈 테니 조카들 데리고 나갈 테니 먼저 아버지 오고 모시고 가족과 같이 나가라. 그래서 우리는 강화로 부랴부랴 나가게 됐죠. 나가는 도중에 그 유격대와 인민군과의 교전이 벌어졌어요. 그래서 우리가 그 6.25라는 그 이 말 자체가 어떤 비극보다도 장원아버지께서는 이치용신데 장원아버지께서 야 3일만 저 여유주면 네가 나갈 테니 그래 알아라 라고 하는 말이 귓전에 들리면서 그게 허사가 되고 말았던 그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주 기억이 생생하죠. 그 생각만 하면 좀 울음이 좀 이렇게 벌컥하는 그런 감정이 가끔 나오곤 하죠. 비난을 나올 때 그 마루 밑에 이걸 구대인을 파고 사진, 도장, 무슨 뭐 증명서, 기타 뭐 이런 거 전부 다 묻어놓고 나와. 사진 본다 그러면 아유 우리 작은 아버지 이렇게는 기억을 할 수 있어도 얼굴이 역상이라 겨에다가 이목구비가 크고 눈썹이 두껍고 입술도 두껍고 입도 사실 아주 두꺼웠습니다. 혹시 넘어왔는지 이남으로 넘어왔는지 거기서 남쪽으로 피난 간 가족으로 인해서 어떤 그 제재를 받았는지 그걸 모르니까 생사불불불이라고 해서 오직 기대는 이산가족을 통해서 어떻게 적십자나 이산가족을 통해서 만남의 어떤 그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죠. 아주 귀중한 자료로 남겨 놓겠습니다. 저런 걸 또 참을 수 있겠네.